나사에서 바이든 대통령한테 먼저 보고를 한 모양이에요. 그래서 일부가 먼저 공개가 됐습니다. 그 사진이 바로 여기 날치 자리에 있는 거 이겁니다, 이거. 여기 지금 잘안 보이는데 여기 있는 그 딥필드가 날치 자리에 있는 거예요, 날치 자리. 이게 먼저 공개가 된 겁니다.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이 사진이거든요. 이 사진인데 이게 좀 뿌옇죠. 뿌연데 요거가 이게 뭐냐면 S M A C S 0723 0723이라는 딥필드 사진입니다. 이게 이제 그 발표가 됐는데 이 사진이에요. 허블로 찍었을 때는 요게 이 사진이 우주가 탄생하고 46억 년이 지났을 때 그때 모습이라는 거예요. 이게 이 사진이. 근데 허블이 이 사진을 찍을 때한 2주 내지 3주가 걸렸대요. 근데 제임스 웹에서 이거 찍은 거는 12시간 동안 찍은 거래, 이게. 그러니까 훨씬 더 선명한데 훨씬 더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영상을, 이런 사진을 잡아낸 거죠. 그러니까 허블이랑 비교가 안 되죠. 제임스 웹이랑. 이게 뭐 도저히 뭐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? 이거를 서서히 투명도를 바꿔보면은 이렇게 되잖아요. 투명도를 바꿔보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뭐 이건 허블보다는 뭐 상대가 안 되는 것 같아요. 정말 제임스 웹이 아주 성공적으로 이게 지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 볼 때. 그게 이렇게 겹쳐서 보는 게 있고, 그 다음에 이렇게 나란히 보면 이제 이렇단 얘기예요. 나란히 보면. 이게 선명도가 정말 상대가 안 되죠. 이 정도면 뭐, 이 정도 선명도를 갖고 있으면 뭐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야 뭐 선명하고 좋네 이 정도로 끝나는 거지만 천문학자들한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연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정도의 선명도면은 그래서 상당히 그 많은 분석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.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임스 웹이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의 그 사진과 거기에 대한 분석들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.